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회전근개라고 알려져 있는 회전근육은 어깨를 회전시킬 때, 즉 팔을 올리고 회전시킬 때 쓰는 근육인데, 회전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팔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, 사실 파열이 크지 않을 때는,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은 있지만 들어올릴 수는 있습니다, 스스로. 근데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많이 진행을 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, 파열된 크기가 얼마나 큰지, 그리고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한번 파열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열된 크기는 점점 커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, 더 커지기 전에, 쉽게 말하면 큰 공사가 필요하기 전에 작은 치료, 즉 비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